나간 거고 지금 시간이 4시 17분입니다. 그냥 잠깐 짧게 한번 듣겠습니다. 4시 17분. 좀 전에 선호 타임을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잡혔네. 지금 여기 레드킹인데 이건 노르웨이 건데 그래 크진 않습니다. 한 2km 정도 나가겠네요 말이에요. 활이기 때문에 얼마 나갈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노르웨이 산. 이건 노르웨이 거예요. 그래 크진 않아요. 레드킹인데 그다음에 여기 바닷가에 지금은 여기 경매 전에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 지금 요쪽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화로 쪽에 한번 가볼게요. 화로가 정신 없는데. 화로 보세요. 지금 여긴 3시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는데, 여기 대문 한번 대문하게 링크랑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전복 경매 여기서 4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복이 경매에 나가는 거죠. 여기 작은 거 구운 거 이건 자연산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나죠. 정신 없는 바로 경매 자발이네 자발이. 여기는 한길통상이에요. 한길통상. 한길통상 한번 여기 옆에서 하는 거. 와 이거는 자연산 아니야? 이건 얼마짜리야? 이게 자연산이잖아. 33,000원짜리. 왜냐면 야, 너무 크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래. 그래서 요 굴뱅이 이건 얼마예요? 요 백굴뱅이 3만원? 백골뱅이에요? 요거는, 아, 백골뱅이, 요거는 상자에 대해서 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갱이가 좋은 게 있네요. 아주. 여기 지금 한길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라이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그냥 찍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요 손님 오셔가지고 가격 물어보기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방열 참치 산지 방열 참치 좋네요. 그다음에 여기 병어도 백간병어인데 이건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거는 말이에요. 이건 얼마가요? 말이에요. 6,000원짜리 이건 좀 사이즈 큰 거고. 그다음에 이거 참치는 아 8,000원? 이거 키로에 8,000원이야 참치. 그다음에 전갱이. 마리에 8,000원, 요거는. 마리에 8,000원이에요. 예, 여기, 예, 여기는 저, 지금 바쁘네요. 한번, 요거는, 시세표는 나중에 저쪽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라이브기 때문에 저기 해요. 라이브, 한번, 요거 한번 돌아볼게요. 참치. 어, 거기 보라. 거기. 얼마? 6, 6. 저기, 저기 8이고, 여기. 이거 괜찮아 보이더라고. 여기는 신일이에요. 신일인데, 요거. 네. 좋아 보이는데. 네. 배 만져보세요. 어? 그렇게 배. 나랑 반 할래? 아, 그래? 반이나 필요하세요? 아니, 나 조금만 한 요것만 좀 한 요게 뒤접시 나와요. 아니, 난 요만큼만 주면 돼. 사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네, 그렇게 맛은 없어요. 바로. 그냥 가끔. 그, 요게, 요거요. 참치 요 10kg 거. 여기가 아까 이거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기 이 시세는 요 아까 농어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농어이 2kg대로 12,000원. 2kg대 12,000원. 12,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요 광어는 25,000원 제주고. 농어 이거는 큰 거는 2kg 중반 25,000원. 그 다음에 35,000원 일본 양식 능성어. 그 다음에 참돔은 21,000원이야 여기 시내. 그 다음에 여기에 돼지 수산, 요 강도다리가 여기 많이 있네요. 여기 싱가포르 지금 라이브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한번 볼게요. 아, 정신 없어요. 라이브가 내가 저기 아, 잠시만 그냥 찍고 그냥 끊을 거예요. 한번 요 시세 여기는 오복인데 오복의 심하지 1kg 22,000원 농어가 3kg대가 14,000원 농어 중산 2kg대가 12,000원 그렇네요. 할미노 1kg 초반 27,000원 이거 큰 거는 아주 비싸죠. 북발이 자연산이 7,800g 짜리가 45,000원 이거 키로 제한 가격이에요. 근데 심하기가 장기 이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돼지 수산이고 요 다리하고 이렇게 갖다 놨네요. 홍게 갖다 놨네요. 홍게. 예. 여기 레드킹 요건 얼마 파는지 나온 거예요? 가죠? 아직 안 나온 거예요? 25,000원 레드킹 크랩. 이건 노르웨이산이에요. 마리에 2.5kg 한 2kg 이래 나가겠네요 각각에. 여긴 브라운. 예. 여기 이렇게 나가서 예. 일단 간단히 한 번 더 저쪽에 가서 라이브 한번 보면서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전복은 안 왔네요. 여기 조양 자꾸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 있는데 이게 D7기둥 갑각류 쪽 라인입니다. 뒤쪽이에요. 여기 좀 뒤쪽이니까 그래 하시고 오만둥이 바지락살 미더덕 홍합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8만원 그 다음에 53,000원 나갔던 10kg 기준에 소라 참소라 그 다음에 바지락 요거는 아주 큰 거 요거는 5kg 짜리인데 25,000원 요거가 요거는 2,000원 봉지에 2,000원 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꼬막은 오늘은 솔직하게 요거는 재고라고 하네요. 그래 요거는 재고든 아니든 사갈 때 해류는 사실 죽으면 못 먹는다고 보면 돼요. 특히 여름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홍합살 13,000원 이렇게 나가고 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기 때문에 여기 시세가 지금 꺼야 되겠네요. 이거 계속 길게 가기가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많이 시간 써야 되는 데가 이 갑각류 쪽인데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떨까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레드킹 아이건 브라운킹이네. 브라운은 러시아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는 거 여기서. 레드킹은 보니까 노르웨이 거예요. 노르웨이 거 무게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물량이 그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많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 진행되는 건데 홍대 715kg가 남아있고 저 우회서부터 순서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브라운 207, 왕계는 킹크랩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운이 대다수네요. 브라운도 뭐 왕계인데 일단 홍계가 좀 특징이네요. 대개돼 있고 홍계 나중에 얼마나 나가나 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
경매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하던가. 지금 10분이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기 노르웨이 레디킹 일주일 한번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보고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이제 오늘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라이브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좀 이따 상황이 되면 할까. 근데 지금 시간이 계속 끌어서 시세가 지금 여기 이제 중매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품질 확인하는 겁니다. 통계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저기 나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홍계에는 나와야지 가격이 나옵니다. 홍계 선어는 낙찰가 낮은 거는 뭐 5천 원 미만도 됐는데 요거 지나간 거 나중에 한번 이래 보세요. 근데 그거 판매가는 물어보지 못하겠네요. 혹시 너무 비싸다 보면은 이렇게 B급 상품들이 보면은 좀 많이 남기고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시세 어떤 뭐 수익률은 저쪽의 몫이고 그리고 과연 품질적으로 먹어도 되는 선도냐 여기 만족도가 있을까 여기 좀 궁금하죠 사실. 요거까지는 한 10여 분, 지금 12분 지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상황 따라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게 끊었다 넣었다 하는 게 좀 곤란해서요. 지금 시작하네요. 여기 노르웨이 레드킹클의 할 기준 할 겁니다. 이 라이브는 특성상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38,000원 필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 이거는 한 2.5kg 나갈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 말에 대한 가격은 곱하기 하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브라운 핑크랩, 이거는 러시아 겁니다. 좀 전에 레드 핑크는 노르웨이 거고. 사마나 이제 가격 정리해 놓는 거는 시세로 나가는 거에서 하니까 나중에 가격 확인은 거기서 해보세요. 왜냐면 동시 촬영은 어렵습니다. 이거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모바일용이에요. 시세 나가는 건 4K로 되는 거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3,4,000원 어서 만나는 거세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일단 32,000원에서 유찰로 하나 32,000 맨 앞에 거는 유찰이고 그 다음 거는 32,000 낙찰로 나갔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낙찰 겁니다. 소비자가는 안 해요. 소비자가면 수수료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노르웨이 아들이 다 온 거야? 4,500인데? 어? 4,500인가 4,5 4,5 없지? 더 찍을 사람 없지? 140번 3판 2,000원 32,000원에 나갔네요. 32,000원에 유찰되고 3,000원에 나갔습니다. 31,000원에 유찰된 낙찰입니다. 31,000원 낙찰. 소비자가는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좀 이따가 상황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마치겠습니다.